안녕하세요, 써니예요. 오늘은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으로 육아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에게 편지 하나가 도착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첫째 아이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을 자주 하거나 동생을 밀치고 또 어떤 날에는 때리는 행동까지 보여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써니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케어를 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꼭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첫째 아이 위주로 대화하기예요. 아무래도 둘째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것을 어려워할 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첫째 아이 위주로 대화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가 철수고 둘째 아이가 영이에요. 근데 철수가 영이를 때리거나 미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서 철수를 혼내기보다는 철수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철수야, 영이가 너를 속상하게 했니? 왜 속상하게 했을까? 라면서 철수 편에 들어서 먼저 대화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철수 위주로, 첫째 아이 위주로 대화를 해주시게 되면 첫째 아이는 보다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되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서 케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이와 1대1 시간 갖기예요. 두 아이가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둘째 아이는 스스로 해내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째 아이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첫째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준다고 말을 많이 얘기를 해도 첫째 아이는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대1 시간을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맞벌이이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1대1로 보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꼭 1시간 이상을 놀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온전히 독립된 공간에서 이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에서 1대1만의 시간을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정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첫째 아이가 날짜 개념이나 시간 개념을 알고 있다면 함께 날짜를 보면서 어떤 날에 이렇게 1대1로 노는 시간을 가져주면 좋은지 아이가 직접 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놀 때는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해서 아이의 생각대로 아이가 주가 되어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 갈수 있게끔 함께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첫째 아이 위주로 대화하기, 두 번째로는 아이와 1대1 시간 갖기였어요. 이두 가지를 적극 실천하셔서 두 아이 모두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꾹, 구독 버튼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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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안녕!